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군의군 대구 편입을 위한 막판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도지사와 권 시장은 오늘 윤석열 후보를 수행해 광주에 간 김형동 의원을 찾아가 군의군 편입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 예정인 대구경북 국회의원 9명 모임에서도 설득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유치 조건으로 제시됐는데 김형동 의원 등이 반대해 내일 열리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